라인업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도 역시 박준혁 골키퍼, 그리고 임채민, 김태윤, 박태민, 윤영선, 김성준, 김두현, 김동희, 이종원, 히카르도, 황의조 선수가 오늘도 선발 출전했군요. 다음은 수원입니다. 노동건 골키퍼, 신세계, 조성진, 오범석, 홍철, 민상기, 산토스, 이상호, 염기훈, 서정진, 정대세 선수입니다.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김두현 덕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말씀드린 순간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성남이 전반에는 공격을 펼치겠습니다. 올려줍니다. 위험했습니다. 자, 좋은 패스고요. 헤딩 떠올렸습니다. 히카르도. 우물쭈물했는데요. 왼쪽에 민망합니다. 자, 코너킥이 선언이 됐고요. 자, 사실 지금은 왼쪽에 공간이 좀 열리긴 했는데 과감한 슈팅 남부지 않았고. 예. 보시죠. 두 선수 앞에 있습니다. 예. 김동희, 산토스가 다시 오른쪽으로. 정대세. 야, 정대세가 많이 쳐져주고요. 길게 정면에서 헤딩! 박준혁 골키퍼 차원입니다. 자, 정대세가 뒤로 빠지면 이상호 선수라든지 산토스 예. 선수가 중앙 쪽으로 최전방으로 파고드는 모습인데 센터링 장면이요. 헤딩으로 이어져서 잘 올라왔고 자 이상호 선수가 헤딩력도 좋은 선수인데 열려요. 우측이. 오른쪽이 열어집니다. 아 패스가 조금 속도가 떨어졌는데요. 자 서정진이죠. 박스 안쪽에서 서정진 들어갑니다. 자 위험했어요. 자 간격이 조금 먼데요. 미드필더와 공격수가 제대로 슛 약했습니다. 분별하게 올려서는 안 되고 예. 정확한 크로스가 필요합니다. 자 정대세 이번에는 파울이 경고까지 주어집니다. 네. 거의 페널티 박스 선에 딱 물려 있거든요. 예. 벽만 통과하면 그대로 꽂힐 수 있습니다. 상남의 위기. 박준혁의 오른쪽이 조금 벌어져 있어요. 자 지금도 염기훈 일단 염기훈 선수가 전매 특허의 왼발슛 상당히 잘 찼고요. 예, 예. 다시 한번 보시죠. 염기훈의 왼발. 그러니까 지금도 우측으로 약간 더 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우 반격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염기훈 선수가 전반 추가 시간인 것 같습니다. 프리킥을 성공하면서 1-0으로 전반을 마치게 됩니다. 자 수원 역시 뭐 전형이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왼발 코너킥 헤딩 걷어냅니다. 걸렸어요. 자 일단 코너킥이 다시 선언됐고 예. 아 홍철의 왼발은 또 강력한 슛. 예, 강력한 왼발을 자랑하는 선수거든요. 예. 거의 막기 힘들 정도의 속도였어요. 진짜 걷어낸 것이 그대로 정면에서 슛을 허용한. 홍철이 왼쪽으로 산토스 정대세 골이에요. 네 염기훈이네요. 네 염기훈의 두 번째 골 수원. 자 왼쪽으로 정대세가 빠지고 염기훈이 중앙 쪽으로 파고드는 움직임을 완전히 성남 수비 지금 놓쳤습니다. 정대세와 염기훈 콤비가 다시 한번 빛났고요. 자 여기서 너무 쉽게 벗겨졌어요. 네. 가볍게 돌려놨습니다. 그리고 염기훈. 그러니까 왼쪽에 있던 염기훈이 그러니까 정대 선수가 위치를 바꾼 거거든요. 예. 어느새 또 측면으로 가 있는 히카르도 중앙으로 열렸죠. 열렸습니다. 아, 자, 끝났네요. 아쉽습니다. 볼을 잡아놓는 움직임, 그러니까 트래핑이 약간 둔탁하게 되면서 슈팅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고, 예. 여기서 김두현의 기가 막힌 패스가 나왔거든요. 떴어요. 근데 트래핑 자체가 잘못됐어요. 예. 올려줍니다. 그렇죠. 머리에 맞지 않네요. 머리에 맞지 않았습니다. 정대세에게 갑니다. 수원. 분명히 수비 선수. 위험했어요. 지금은 박준호 골키퍼가 좀 빨리 나왔어요. 황의조 넘어지면 셔츠. 불었어요. 손에 맞았어요. 황의조 슛. 이게 들어갔네요. 자, 들어갔어요. 자, 지금 빠져나갑니다. 빨라요. 올려줘야죠. 안 맞네요. 짧았어요. 자, 어쨌든
이내로 경기가 끝날 것 같지는 좋아요. 좋습니다. 1대1 골키퍼가 먼저 잡아냅니다. 자, 이 개인기 한 번으로 경기 분위기를 바꿔버리거든요. 네. 방향 전환을 하면서 수비 라인을 완전히 붕괴시켰어요. 예. 자, 이 장면인데 여기서 그렇죠. 그리고 좋았고요. 바로 스루 패스였어요. 예. 네. 가운데로 오면 찬스죠. 가운데로 열렸습니다. 완전히 열렸어요. 자, 건너갑니다. 자, 이상호가 이게 골키퍼도 없었는데요. 오, 이거인가요? 역시 또 허용합니다. 자, 성남으로서는 역습 위기를 내줄 수밖에 없었고요. 골키퍼도 제쳐진 상황. 이 장면에서 여기서 일단 슈팅이 자 일단 막아냈고 여기서 저 적극적으로 막았어야죠. 하유 선수를 못 봤습니다. 오버헤드 킥으로 크로스가 됐고요. 예. 볼의 시선 유도가 되면서 카유에게 프리 헤딩 슛을 내줬습니다. 경기는 아쉬움을 성남 입장에서 남기고 마무리가 됩니다. 성남이 잘 따라갔거든요. 그리고 1대1로 한 골.